MBC 휴먼 다큐 사랑이 KBS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의 시청률을 뛰어넘었습니다. 12일 오전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방송된 휴먼 다큐 사랑은 전국 기준으로 4.9%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안녕하세요의 4.6%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5%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와 단 0.1%포인트의 격차만을 낸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끕니다. 이날 휴먼 다큐 사랑에서는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안현수 선수와 그의 아내 우나리 씨의 러브스토리가 그려졌습니다. 안현수는 쇼트트랙계의 관행인 특정 선수 밀어주기 제안을 거절했다가 선수 사이에서 밀려난 것과 함께 무릎 부상으로 결국 러시아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안 선수와 우나리 씨는 다큐 프로그램을 통해 고단한 러시아 생활과 두 사람의 사랑, 그동안 숨겨왔던 귀하 비하인드를 공개했습니다. 무엇보다 안 선수를 일으킨 우나리 씨의 신뢰와 이들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